교정으로 집에 들어온 8살 정훈이. 어? 아들 왔네. 왜 삼촌 오셨어? 우리 정훈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삼촌 승희 씨가 오랜만에 방문했는데요. 우리 정훈이 요즘도 바른말 고운말 잘 쓰고 있지? 네. 무슨 일 있어? 그러게. 왜 그래 우리 아들? 은지가 나 말고 현서가 더 좋대요. 은지? 은지가 누구야? 제 여자친구? 우리 정훈이가 잘생겼다고 좋아서 유치원 때부터 쫓아다니던 애 있거든. 그러면 현서가 너보다 더 잘생긴 거구나. 아니, 현서가 나보다 키가 더 커서 멋있대요. 뭐?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거든요. 걱정하지 마, 정훈아. 키는 앞으로도 계속 클 거야. 너도 나중에 크면 삼촌처럼 이만큼 큰대니까. 삼촌처럼요? 그렇게 키가 조금밖에 안 커요? 삼촌 키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 이상이야. 얘는 애한테 정훈아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나중에 현서보다 더 클 수 있어. 진짜? 삼촌처럼 큰데니까? 어? 그날부터 키 크기 위한 정훈이의 노력은 시작됐죠. 평소 먹지도 않던 반찬까지 골고루 섞어 밥 한 공기를 뚝딱 하더니 내 친김에 농구를 하겠다며 집을 나섰는데 잠시 후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세게 넘어진 정훈이는 왼쪽 무릎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정훈이는 엄마와 함께 곧장 병원을 찾았고 이렇게 깁스한 상태로 두세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된 정훈이 그로부터 두 달 뒤 드디어 갑갑했던 깁스를 풀었는데요. 뼈가 잘 붙었네요. 어리니까. 저기 혹시 키 크는 데는 지장 없겠죠? 네,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정훈이 엄마는 정훈이가 깁스를 푼 이후에도 아이의 뼈 건강과 키 성장을 위해 매일 단백질과 칼슘이 가득한 식단을 준비하는가 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자기 전엔 꼭 전신 스트레칭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 엄마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매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들어가자. 성장이 중요한 혈액순환을 위해 반신욕도 빼놓지 않았죠. 그런데 1년 뒤 어느 날 어머나 얘는 왜 이렇게 신발이 한쪽만 달았지? 엄마 나 허리 계속 아파. 파스 붙였는데도 그래? 안 되겠다. 병원 가야겠다. 그날 오후 엄마는 정훈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이 손상됐네요. 어머, 왜요? 1년 전 골절됐던 왼쪽 무릎뼈는 깁스한 지 두 달 만에 뼈가 잘 붙었다고 했었고 그 이후로 정훈이의 뼈를 위해 엄마가 갖가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훈이 왼쪽 무릎의 성장판이 손상됐다는 것. 이로 인해 정훈이는 다치지 않은 오른쪽의 무릎뼈만 자라게 돼 양쪽 다리 길이가 2cm가량 차이가 나고 다리가 휘어져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정훈이의 엄마가 저질렀던 어떤 실수 때문. 이 실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이라고 생각 못하고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이 실수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불균형이 생기고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훈이의 성장 불균형을 일으킨 원인인 정훈이 엄마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훈이 엄마가 저질렀던 실수는 바로 아이 무릎의 통증을 성장통이라고 오인해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정훈이의 통증은 성장통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무릎뼈가 부러질 당시 성장판도 동시에 손상되면서 다리가 자라질 않았고 그렇게 1년여를 방치하며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휘어지면서 몸 전체적인 성장 불균형이 일어나 2차 통증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철 야외에서 운동이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골절사고는 성인의 골절사고와 달리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판이란